꽁꽁치를 이용해서 김치찌개를 할기라예. 뭐이 레시피대로 하시면 확실히 막 성공할 끼고 또 얼큰한 그런 김치찌개가 될 겁니다. 뭐 레시피랄 것도 없지만 너무 간단하지. 잘 익은 김치 반쪽, 묵은지 반쪽 있으면 되겠지. 둘 중에 하나 사용하여서 저는 묵은 김치 사용했습니다. 자, 김치 꽁지 가위로 싹 잘라내고 통으로 끓입니다. 손으로 쫙쫙 찢어 먹는 맛도 좋지. 물한 400cc 정도 넣고 된장 반수저 넣습니다. 꽁치에 그 비린내를 완전히 잡아주지. 생선 음식할 때꼭 된장 넣습니다. 고춧가루도 선호수저 팍팍 넣습니다. 요즘 날씨도 춥고 감기 기운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얼큰하고 그런 음식이 땡기더라고요. 꽁치 큰통한통 국물은 반절만 사용했습니다. 국물 다 넣고 해도 되지. 근데 좀 개운하게 먹으려고 반절만 넣습니다. 자, 감자 2개 작은 2개 정도 도톰하게 썰어 넣습니다. 양파도 넣고, 양파 큰 거는 반절만 넣고. 그리고 다시마 선호장, 작은 거 선호장 이미 밑에다가, 김치 밑에다 깔았습니다. 다시마는 넣는 이유 잘 아시지? 김치를 부드럽게나 잘 익혀주기도 하지만, 국물 맛, 아주 고소한 맛을 내주게 나는 것도 있지. 그리고 꿀팁이라면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완전 꿀팁인데, 고구마 삶을 때 빨리 익게 하려면 다시마 선호도 누가 넣고 하면 삶아 보여서 큰 것도 아주 잘 익습니다. 그리고 맛있어요. 확실히. 자, 김치찌개에다가 지금 고춧가루도 팍팍 지금 나머지 다 넣습니다. 저 간은 맛소금 사용했습니다. 1티스푼만 넣고 맛소금을 넣어서 음식을 더 맛있게 해준 것도 있지. 하모하모 맛있게 먹어야지. 자, 이제 마늘도 찍어 넣습니다. 자, 파는 중간에 넣고 팔팔 끓일 때 중간에 넣습니다. 파의 그 향기, 그 풍미를 살리기 위해서 파는 팔팔 끓이고 거의 다 끓일 물에 항상 넣습니다. 육개장 그런 거할 때는 처음부터 넣고 해야 되지에. 자, 식용유, 설탕 약간씩 넣습니다. 식용유 역시 김치를 부드럽게 잘 부르게 하는 그런 작용도 있지에. 맛지에. 자, 한 스푼 끓여서 이제 햇반 썰어 넣습니다. 그리고 고구마 더 끓이면 완성이지에. 먹어봐서 싱거우면 이제는 소금을 약간 넣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아주 고소하네요. 맛있게 끓여드릴게요. 자, 뚜껑을 닫고 한 지금 5분 더 끓이고 있습니다. 간단하고 그런 얼큰한 꽁치 김치찌개 끓여봤습니다. 캠핑 가서 좋은 100% 좋은 그런
간단하고 쉬운 그런 김꽁집 김치찌개 완전 밥도둑이지. 아주 맛있습니다. 다른 반찬 필요 없지. 너무 잘 맛있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좋아요, 구독 팍팍 눌러주세요.